자,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왜또 넘어가고 난리야? 174쪽, 174.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오케이. 1번 성모 해석 운동화 한 켤레 한짝 피터는 그가 운동화 한 켤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hat he needed a pair of new sneakers. 뭐라고 묻고 답하겠다. What did Peter say? 라고 묻겠죠. 얘 뜻이 뭐길래? 그렇죠. 피터가 무슨 말 했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런다? 명사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어 없어? Peter said he needed a pair of new sneakers 라고 말할 수 있겠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목적어가 되고 있을 때는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겉 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얘가 매정식이다. 3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지우 그래서 해석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y did Emily go back home early 라고 묻겠죠. 제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다. 얘가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부사절이라고 부른다. 부사절 중에서도 뭐의 부사절이라고 부른다.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빨리빨리 좀 다니세요. 자, 그래서 1번 2번에 선생님이 어딘가에다가 형광펜을 칠해놨는데요. 그렇죠.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형광펜 칠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CJ일치라고 얘기한다. 이 문법의 제목이 뭐다?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두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사 부분의 형태가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말이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Peter says that he needed a pair of new sneakers. 된다 안 된다? 요렇게 요렇게 쫙 지어지는 거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과거에 필요했다고 현재 말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필요했다고 과거에 말을 했었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짝은 어때요? 되죠. 요렇게 아 맞아. 요렇게 요렇게 짝은 어때요?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과거에 피곤해서 과거에 일찍 집에 갔다라는 표현. 말이 되는 시제일치. 그래서 접속사 시작부터 끝까지 뭐를 신경 써야 된다?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3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다 해왔어?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넣어서 We had lunch in the restaurant, then we went shopping. 한 문장 하면 민준 어떻게 되겠다? Okay. 그래서 해석하면 Okay. 그렇죠. 그렇게 해석되겠죠. 이 then에 대해서 그래서 then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뭐 일단 이거부터 하면 돼요. 그러면도 있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 같은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었다. 그때란 뜻도 있는데 이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애들이 점심 먹는 행동과 그다음에 쇼핑하러 간 행동을 했는데 뭐 하고 나서 뭐 했다라는 걸 분석해 보면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점심 먹고 쇼핑 간 거죠. 그래서 점심 먹은 후에가 되겠죠. 똑같은 표현을 before를 쓰고 싶어. 그러면 before we went to shopping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Before we went to shopping, we had lunch in the restaurant.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en did you go shopping? 언제 쇼핑하러 갔니?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이 대답 듣고 싶어. 왜 했느냐? 그래서 얘를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1, 2, 3번. 1번은 명사절이었고, 2번은 이유의 부사절, 3번은 시간의 부사절이었습니다. 4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래서 도원아 몇 번이 답인 거 같니? 2번이 답인 거 같다. 오케이. 그래서 성모 이건 똑같습니까? Fred likes yogurt and he often eats it for breakfast. Fred가 뭐 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어울리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어울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자주 요거트를 뭐로 써먹는다? 식사로 써먹는다. 좋아하니까 자주 아침 식사로서 요거트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그래서 and가 어울리고요. Fred likes yogurt. 좋아합니다. 그러면 but 뒤에는 의외의 상황이 나오겠네요. He never buys it.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것을 구입하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좋아하면 자주 사고 자주 먹고 할것 같은데 자주 먹긴 하는데 절대 사지 않고 그러면 자주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안 사고 자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떤 방법이 있지?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만들어서 먹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갑게 인사하셔야죠. 뭐라면서 인사할래? 빈도부사의 위치는 지금 전부 다 일반 동사들이 사용됐으니까 일반 동사 앞이죠. 됐습니까? 이 문장에다가 never를 빼고 not을 집어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 He doesn't buy it이 되겠고, not이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 또는 뭐 조비디 일반 앞이다. 이렇게들 외우긴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4번 문제는 뭐였다? 등위 접속사. 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5번은 성모가 생각할 때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다? 여기에 when이고, 여기는 if가 어울린다? 지우 의견 5번이다? 여기 when이 맞고, because가 답이다? 한명더 들어볼까요? 도원이 의견은? 뭐 저게 신경 쓰임 몇 번? 2번이 답이다? 그러면 2번이 답인 것 같다? 보겠습니다. It was snowing. 뭐 이건 다 when you arrived there네요. 그래서 얘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얘죠.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이게 뭔 소리죠, 지금? 얘에 대해서 뭔 얘기한 거예요, 지금? 비인칭 주어니까 모락하지 마라. 됐습니까? 그래서 눈 내리는 중이었다. When you arrive there. If you arrive there는 안 되나? Because you arrive there는 안 되나? When you arrive there 해석하면 네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눈 내리고 있는 중이었었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If you arrive there 하면 만약 네가 거기 도착한다면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말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네가 거기 도착했 because 넣으면 네가 거기 도착했기 때문에 눈 내리고 있는 중이다. 뭐 눈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말이 안 되죠. 의미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when이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You can speak English well. 너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네요. 그러면 if를 넣으면 if you practice a lot. 만약 네가 그렇죠. 많이 연습한다면 이거고 because you practice a lot 하면 네가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고요. 어느 게 더 어울립니까? if가 어울리죠. 됐습니까? 정답은 2번이죠. 됐습니까? 무조건 잘할 수 있답니까? 무조건 잘할 수 있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답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그렇죠. 많이 연습하는 조건이라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예, 뭐에 무슨 절 when you arrive there 뭐에 무슨 절 시간의 부사절 if you practice a lot 뭐에 무슨 절 조건의 부사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가 어울리는 녀석이었고요. 여기에 버르장머리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민준이 생각은? 5번. 5번이 답이다. or 하고 because가 어울릴 것 같다. 아, before가 어울릴 것 같다. 어, 지우 생각은? 5번. 5번이다? 오케이. 볼까요? Will you come on Sunday or Monday? 그래서 yes, I will.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 안 된다? 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너는 올 것이니 일요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너는 일요일날 올 거야 아니면 월요일날 올 거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떤 대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날의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I will come on Sunday 라고 대답해야지 됐습니까? 만약에 그냥 Will you come on Sunday? 라고 물어봤다면 Yes I will, No I will not 이런 것들이 대답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붙어있는 바람에 Yes, No question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배웠다? 선택 의문문이고 선택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예를 보고 무슨 접속사라고 한다? 등위 접속사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그러면 예, read the question again before you answer.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문이라 그런다? 명령문이죠.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라. 언제요? 네가 답하기 전에. 답하기 전에 한 번 더 question을 읽어보아라.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내용상 잘 어울리네요. 지금 5번, 6번 계속해서 4번부터 시작해서 4, 5, 6은 해석을 통해서 어떤 접속사를 넣어야지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지를 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7번 이번엔 생략할 수 없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이 생각할 때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4번이 답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4번 갔다? Okay. I believe that the boy is honest. 뭔 소리 하고 있고? 나는 믿는다. 그 남자애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Okay. 그럼 여기다가 밑줄 꺼놓고 좀 이따 한마디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해석해보면 She thinks that the movie is scary. 그녀가 뭐 한다? 그 영화가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Okay, we hope that you will get well soon. Get well. 뭐 하다? Get well. 잘 받는 거죠, 그쵸? 이게 잘, 이거, get이 받다니까 잘 받는 거죠. 그쵸? Get well. 잘 받는다. 그래서 get well의 뜻이 뭐라고 꼭 알아두라 했습니까? 이 부사로서는 글쎄, 잘, 뭐 이런 뜻이 있죠. 하지만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 그랬습니까? 어떤 건강한 이란 뜻이 있다 그랬고 get 뒤에 지금 무슨 시니까 형용사니까 명형식 이 부분만 형식을 따지면 명형식인 거야. 이 형식인 거죠. You will be well soon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희망한다. 네가 곧 회복하는 것을. 됐습니까? 네가 금방 좀 회복하기를 우리는 바래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that woman next to you 의 뜻은 나는 모르죠. 뭘 몰라요? 네 옆에 있는 저 여자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른 색깔로 할까? 얘는 이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girl says that the actor is handsome. 그 여자아이들이 말하죠. 그 배우가 잘생겼다고. 됐습니까? 어우 잘생겨서 차은우야 차은우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아닌가? 차은우 못생겼다. 그럼 누가 잘생겼는데? B가 잘생겼다고? B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V 입술 붙여다 떼면 안 되죠. 윈니가 아닌 입술을 스치면서 V라고 해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늘색 형광펜 칠한 것들은 뭐 그 얘기도 물론 뭐야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The boy is honest, the movie is scary, you will get that soon, the actor is handso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전부 다 그렇죠. 비동사고 비동사고 얘는 조동사고요. 양념치라고 했던 여기에 비동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전부 다 뭐 만세? 독립만세. 됐습니까? 그 남자는 정직하다. 그 영화 무섭다. 너는 곧 회복할 것이다. 그 배우 잘생겼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보고 다시 되돌려서 이 that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that이고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believe? What does she think about the movie? 뭐 묻기? 의견 묻기죠. 영화에 대한 의견 묻기. 그러면 what 아니고 참 이거는 what do they say죠. 뭐라 캐산노 자들 됐습니까? What do they say about the acto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뭐라 카드노 뭐그 배우에 대해서 they say that the actor is handsome. 그래서 독립만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원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곧 만드는 대시며 동시에 얘들이 전부 몇 형식이다? 3형식이란 말은 이 녀석이 목적어 자리에 있다. 하지만 4번에 있는 대시를 보고는 접속사 대시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 지시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죠. 다만 어떤 식 길어져서 뒤에 가 있는 것만 보입니다. 네 옆에 있는 저 여자를 나는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우 생각은 3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도원이 생각은 보면 되잖아. 3번이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성모? 동의해요? 5번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3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도원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골랐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지 까먹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고친 거 말하는 거 고친 거를 까먹었어요. 까먹었다. 그럼 지우가 한 수 가르쳐 줄래? 응. 메이슨 비즈 마이 하우스 아이 비 해피 이렇게 고친다. 오케이. 그럼 성모도 같은 게 틀렸다 했는데 이렇게 이 방법에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5번 틀렸다고 생각한 친구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뭐라고? 아이 다음 뭐?
If will be rainy, I want to play basketball outside.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시제 일치죠, 그쵸?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아.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죠. 그쵸?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놈이 있긴 있네요.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버르장머리 없죠, 이거 지금. 그렇잖아, 지금. 됐습니까? 윌이 들어가 있을 때. 버르장머리.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메이슨이 나의 집을 만약에 방문해 주신다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행복할 거란 말이죠. 내가 무조건 행복할 거래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행복해질 거래요. 어떤 조건인데? 메이슨이 나의 집을 방문하는 조건이라면 나는 행복할 거다. 언제 방문한다면? 미래에 방문한다면 언제 행복해질 것이다? 미래에 방문한다면 이랍시고 이렇게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이건 뭔데? It은 도대체 왜 없어지는데 도대체? If it will be rainy, I want to. 미래에 비가 내린다면 나는 미래에 농구와 밖에서 안 할 거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응? Okay. When it is sunny, I feel good. Okay. 그래서 어떨 때, 화창할 때 나는 기분이 좋다. 이거 문장 전체 몇 형식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can eat anything if you are hungry. 여기 밑줄 긋고 좀 이따 뭔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모 이 문장의 해석은? You can eat anything if you are hungry. 해석해 주세요. 오케이. 지우 해석.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해석 잘했죠. 됐습니까? 너는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어. You can eat anything if you are hungry. 만약 네가 배가 고프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이유는 쭉 봤는데 not 있습니까? 이 문장이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little이나 few, without처럼 내 안에 not 있다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한다? 어떤라도, 어떤 것이라도만 먹을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녀석이 틀렸고요. Katie listens to music. Katie가 뭐 한다? 음악을 듣는다. Before she goes to bed. 그녀가 뭐 하기 전에? 자러 가기 전에. 그러면 시간 순서상 먼저 하는 행동은? 음악부터 듣는 거죠. 음악 듣고 그 다음에 자러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비가 내린다면, 미래에 비가 내린다면 나는 미래에 밖에서 농구하지 않을 거다. 됐습니까? 버르장머리 잘 지키고 있죠. 지금 3번하고 5번하고 비교해서. 자, 그래서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뭐와 뭐의 무슨전에서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Use present tense instead of future tense.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누가 물어봐. 주어 동사가 다 있는 건 공통인데,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인데 이 경우에는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고, 그 다음에 if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일 때 뭐뭐 라면, 만약 뭐뭐 라면 이란 뜻일 때 버르장머리 없이 위에 쓰지 말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그러면 if가 또 다른 뜻도 있고, 여러분들이 몇 학년 때 배운다 그랬냐? 2학년 때 배우게 될 예정인데,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됐습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도 똑같이 이 둘 다 접속사로 사용되는데,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무슨 절이게요? 나는 그녀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몰라. 그렇죠. 명사절이죠. 난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here.
here. 여기에 생략된 말은 or not.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here or not. 아, 중1들한테 이 문장 보여줘. 그치? 공부 좀 열심히 한다는 녀석이. 야, 이 문장 틀렸어. 이거 있는데 이거 없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고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마냥라면 아니야 이거. 됐습니까? 나는 그녀가 미래에 여기에 올 것인지 아닌지를 언제 모른다? 현재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에 대한 대답이냐? What don't you know? 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에서 내가 미리 쓰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잠깐만 요거 있지. 요 문장하고 If it is rainy, I won't play basketball outside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If it is rainy, I won't play basketball outside 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뭐 I will play basketball outside 하고 싶으면 여기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If it is sunny 또는 if it is not rainy, I will play basketball outside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굳이 이걸 왜 하고 있는 것 같아? 얘하고 얘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Unless it is rainy, I will play basketball outside. 됐습니까? 그래서 unless의 뜻이 그래서 뭐라고요? 만약 아니라면이니까 if unless it is rainy의 뜻은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래서 켈리 sang and danced. 켈리가 노래 부르고 춤추기 전에 그녀는 뭐 했다? 저녁을 먹었다 이 뜻이죠? 그쵸? 뭐가 끄덕끄덕이야? 오케이. 켈리 요 비포 보이는데 켈리가 노래하고 춤추기 전에 그녀가 저녁 먹었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날라면 비가 무하게 앞서서 갈까? 그렇죠. 얘를 좀 일로 보내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녀가 저녁 먹기 전에 켈리는 노래하고 춤췄답니다. 그럼 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단 얘기야? 노래하고 춤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먹었다란 얘기니까 Kelly had dinner after she sang and danced.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끊으면 되겠죠? 그쵸? Kelly가 저녁 먹은 다음에 그녀는 노래하고 춤췄다 이 뜻이죠? 제발 이러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Kelly는 저녁 먹었습니다. After she sang and danced. 그녀가 노래하고 춤춘 다음에. 됐습니까? 접속사는 이쪽으로 이 뒤 자기 뒤에 있는 다짜를 떼지 자기 앞에 있는 다짜 떼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요렇게 해놓고 뭐라고 부를래? 주절이라고 부르겠죠. 됐습니까? 켈리는 노래하고 춤췄다. 그녀가 저녁 먹기 전에 켈리는 저녁 먹었다. 춤추고 노래한 이후에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Olivia bought three things. Two pens and a sketchbook. Olivia는 세 가지 물건을 샀다. 펜 두 개랑 그리고 스케치북 하나.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공통으로 알맞은 걸 고르라고요? They thought 그들이 뭐 했다? 생각했다. That the girl was from England. 그 여자애가 어디 출신이었다고? 영국 출신이었다고. 됐습니까? 뭐 관로하면 되겠네요. 제시카 허스. 제시카가 뭐 한다? 희망한다.
Dad, she will go swimming every day. 그녀가 뭐 매일매일 뭐할 무슨 시제에 뭐하기를 미래 시제에 매일매일 수영하러 가기를 현재 바란다. 현재 바랄 수 있고 미래에 할 일을 현재 바랄 수 있으니까 시제의 일치가 적용되고 있고 여기에 did 들어 있고 여기에 was 있으니까 서로 잘 어울리고 있고 그래서 둘 다 겉 만드는 that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10번 오케이 그래서 if I need an advisor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when I need an advisor I mean my uncle 가능하겠죠. advisor의 뜻은 충고해주는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엔 when과 if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when이네요. When did you begin to learn Japanese?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거라면 I began to learn Japanese in 2010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된 건 when이네요. 근데 이 when을 보고는 뭐라 그러고 그렇죠. 시간에 부사들이 이끄는 접속사. 접속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when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의문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배운 when이고 두 번째 배운 when이죠. 앞으로 몇 개 남았다고요? 두 개 더 남았습니다. when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n 배울 거고요. 이때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en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한 번 더 봐주면 되겠죠. 그렇잖아. 그렇죠. 뭘 봐주고 있다? learning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when did you begin learning Japanese? 표현도 가능하다. 도어나 왜 돼 이것도? beginning 그렇죠. 목적으로서 됐습니까? 동명사가 오든 투부정사의 명사의 용법을 쓰든 상관하지 않는 친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성보 생각할 때는 몇 번이던가요? 5번. 5번이에요? 여기는 뭔데? 뭣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뭘 것 같아요? 엔드에요? We stayed at home and studied. 우리는 집에 머물렀고 그리고 공부했다. Come here and write your name. 여기 와서 그리고 네 이름을 써라. 됐습니까? 여기 와서 이름 좀 써주세요. Kevin went to a cafe and met Ann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He 누가 다 누가 다 여기에 did 여기에 did. Kevin은 카페로 가서 그리고 Anne을 만났다. 됐습니까? Isabella has a headache and a fever. 이사벨라는 뭐와 뭐를 겪고 있다? 두통과 열을 겪고 있다. 코로나감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 참 여기도 해야 되겠네. 그렇죠? And more studied, we studied. 그래서 지금 and 아니면 but 넣는 건데 결국은 무슨 접속사 넣고 있다? 등위 접속사 넣고 있으면 등위 접속사는 A 자리에 문장이면 B 자리에도 문장. A 자리에 동사면 B 자리에도 동사 to do면 to do, doing면 doing 어떤이면 어떤, 어찌면 어찌 했고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엔 뭐랑 뭐를 연결해놨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경우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데 연결된 문장 둘 다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다르죠. 뭐와 뭐를 연결해놨다? 명사와 명사를 연결했죠. 됐습니까? 뭐 이것도 등위접속사니까 이렇게 연결한 거.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는데 그렇지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는 돈이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동원이 생각할 땐 뭐 넣으면 좋겠니? Because가 어울린다? Jack won the contest so he was happy. Jack이 뭐 했다?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래서 그는 어땠다? 행복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있다가 요거를 요 뒤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똑같은 얘기 할 건데요. 됐습니까? 아 잠깐만. 일단 뭐 다 더 설명하고 나서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고 so 뒤에 뭐가 온다.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그렇죠. 그렇게 설명 시작하면 되죠. so의 뜻이 뭐니까? 그래서잖아. 그렇죠? 그러면 뭔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고 뭔 일이 있었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게 결과니까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ack was happy. Jack이 뭐 했다? 행복했다. Because he won the contest. 그가 뭐 했기 때문에? 대회를 우승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뒤에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훨씬 더 짧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Because of? 쓰고 싶어? 안 그래. 그럼 because of 해보자. Because of. 뭐 대회 우승하면 뭐 받을까? 응? 더. 뭐 Jack was happy because of the trophy.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닥 짧아지는 느낌은 안 드는데. 어쨌든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접속사고 because of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전치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말고 because 뭐? because won the contest 안 되고요. 등위 접속사 아닙니다. 종속 접속사에서 누가 다 사라지는 경우 없습니다. 이거 네 글자로 줄일 수 있는데 지금은 여섯 글자잖아.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글자. 크게 뭐 줄진 않네. 한 글자 줄일 수 있는데. 그렇죠. To win the contest 해야 되겠죠. Jack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이죠. 그렇죠? 아니요. What was Jack happy니까?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Because he won the contes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 건데? Why was Jack happy? 그러면 to win the contes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Hey, Jack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해석해 주세요. Jack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네 가지 뜻 꼭 알고 있으라 했죠. 네 가지 뜻 중에서 몇 번째 뜻이야? 이거죠. 그렇죠. 뭐뭐 해서죠. 감정의 원인을 to win the contest로 표현했으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부사정법이잖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y was Jack happy to win the contest?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정법 그 다음에 얘는 뭐를 나타내는 무슨 절?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예방접종 미리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접속사 뭐가 있냐면 as랑 since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because of는 안 되지만 as he won the contest라든지 since he won the contest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근데 since는 조만간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다음 거 끝나고 나면 뭐 할 건데 그때 다른 뜻도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자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는 언제? 왜 이거 써줘야지. 내가 학교에 갈 때 무엇을 뭐 한다? 입는다. 쉼표 쓸래 말래? 봤죠? 안 썼죠? 됐습니까? 그럼 무슨 절부터 시작해? 주절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나는 입는다 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I wear.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에 내가 학교 갈 때 when I go to school I wear a uniform when I go to school 됐습니까? 뭐 얘는 만약 학교에 가게 된다면 교복 입는다고요. 내가 학교에 가기 때문에 입는 거고요. 이거는 뭐야? 말도 안 되고요. 나는 뭐 교복 입는다. 내가 학교 가는 것. 뭔 소리야? 나는 이것도 뭐 이거는 문법적으로 얘는 아예 문법 2번 문장 같은 경우에 문법적으로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봐도 이거 완벽한 문장이란 얘기는 겉 만드는 대시란 얘기인데 그럼 덧 만드는 대시면 이 자리에 it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I wear a uniform it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뭐 수여 동사냐? 뭐 유니폼에게 그것을 입혀준다 이건가요? 학교를 입혀주나? 일단 말도 안 되는 문장인 거고요. 나머지 말은 됩니다. 나머지 말은 되지만 이 해석과 어울리진 않습니다. 이거의 해석은 나는 교복을 입고 그리고 학교로 간다고요. 뭐 해석은 됩니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 문법적으로도 뭐 안 된 잘못된 문장이다. 자, 또 칼디라랍니다. 누구는 크리스는 무엇을 의사가 되는 것 또는 수의사 되는 것 중 하나를 뭐 했다? 결심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크리스 decided to become either a doctor or a vet. 됐습니까? 그래서 A와 B 둘 중 하나라는 표현할 때 뭘 쓴다? Either A or V. 마찬가지 등위접속사기 때문에 or가 등위접속사죠. 그러면 같은 급이 와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뭐랑 뭐가 보인다?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어 있죠. 됐습니까? 만약에 크리스가 둘 다 되기로 했어. 아 나는 두 가지 할 거야. 의사도 하고 수의사도 하고 둘 다 될 거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뭐다? Both a doctor and a vet. 됐습니까? 둘 다 되고 싶으면 both A and B 쓰면 된다 했죠? 둘 다 안 되고 싶대. Decided to become neither a doctor nor a vet가 되겠죠 이때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both, either, neither를 선생님이 왜 자꾸 같이 가르쳐? 뭔가 공통점도 있고 뭐 다른 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compare 할 수 있겠죠. compare 뭐하다? compare 뭐하다? 얘들 셋을 뭐 할 수 있어? compare 할 수 있겠죠. compare 뭐하다? 비교하다겠죠. 뭐를 비교해요? 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애들끼리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것이 달라라는 걸 얘기하는 걸 compare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either, both, either, neither의 공통점은 뭐?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동그라미면 both, 한 개만 동그라미면 either, 둘 다 X면 neither 쓴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neither는 또 다른 뜻도 있다고 했었죠. I'm not hungry 라고 A가 얘기했는데 B도 배가 안 고프면 I'm not hungry either 또한 역시 아니다 라는 뜻으로 either가 쓰이기도 한다 했습니다. I'm not hungry to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to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I am hungry 라고 얘기했을 때 B도 똑같이 마찬가지 배고프면 I am hungry to 한다고요. not이 없을 때 또한 역시가 to고요. not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는 either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en을 구분하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when은 몇 번까지 배웠어? 두 가지 배웠죠. 앞으로 두 개 더 배울 거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중1이니까 이제 중2인데요. 예, 뭐 중2니까 중2 1학기 때까지는 요까지 알면 돼요. 중2 2학기 되면 이 녀석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학년 1학기 때까지 만나겠네요. 어쨌든 의문사인지 접속사인지. 그래서 동원이 몇 번이 답인 것 같니? 4번이 답인 것 같다. When I went out, it was raining. 그래서 내가 외출했을 때 뭐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번이죠. 접속사 when. 그 다음에 I feel excited.
When I play soccer.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난 신난다. 내가 뭐 할 때? 축구할 때. 이 대답 듣고 싶어. 성모야,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o you feel excit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ike to take a bath. 나는 뭐 한다? 목욕하는 것을 좋아한다. When I'm tired. 내가 피곤할 때. When do you like to take a bath?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계속해서 2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my dog is hungry, it barks a lot. 나의 개가 뭐 할 때? 배가 고플 때. It barks a lot. 그것이 어찌 뭐한다? 많이 짖는다. 됐습니까? 밤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the next flight to Chicago의 뜻은? 또 next flight to Chicago의 뜻은 시카고로 아 다음 시카고 가는 다음 항공 항공편 됐습니까? 네? 언제냐? 됐습니까? 그래서 시카고행 다음 항공편 안만 길어봤자 when is it 한 거죠 지금 그거 언제야? When is it? When is the next flight to Chicago? 얘는 그래서 의문사 when이다 됐습니까? when is it? 그거 언제야? 그래서 엄마야 미안 잠깐 8번 오케이 그래서 도나 when it is sunny I feel good은 몇 형식? 몇 형식? 1형식 1형식? 왜 1형식이야? 뒤에 국가 다 있는데 그 다음 누가 다는데 그 다음은 맨왜 하우밖에 안 남았다? 오케이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다 몇 형식인데 그러면? 2형식 2형식일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 그쵸? 이거 몇 형식 할 때 했던 거다? 2형식이죠 2형식 됐습니까? 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에 대한 대답 이렇게 길어봤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here,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구체적으로 When do you feel good이죠 그래서 얘는 형식 얘를 수식어고요 따져볼 건 요것만 있는데 이거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니까 2형식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깜빡한 거 잠깐 했고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쓰임이 다른 걸 물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8번 민준이 몇 번이 답일 것 같니? 3번 3번이 답일 것 같다? 오케이 그럼 3번부터 볼까? She tried to swim but that was not easy 해석하면 어떻게 되고 그냥 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서 그럴래? 지시 대명사 그러면 지우야 이거 뭐 대신 왔니? 지시 대명사는 뭐 대신 왔는 거니까 그렇죠 To swim was not easy 그리고 i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It was not easy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묻는 건 to swim이 it이 될 수 있냐고 묻는 거죠 to swim은 it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다 it was not easy to swim 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it을 보고 뭐라 그래 예 됐습니까? 가주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얘는 지시 대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시고요 그 말은 to swim 여기에 온 to swim은 무슨 정용법이다? to swim was not easy 할 때 to swim은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겠지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그러면 요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인갑네 그 말은 전부 다 몇 형식인갑네 what do you hope 됐습니까? I hope that
We will meet again. 나는 희망한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기를. I didn't know. 나는 과거에 몰랐어. That he was Sally's brother. 그가 Sally의 brother라는 것은. 2번은 틀렸죠. 그렇죠? 이번 문장은 잘못 표현된 겁니다. 됐습니까? 왜 잘못 표현됐다고 얘기하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We think that Ava will take part in the campaign. Take part in. 외워두세요. Take part in. 뭐 하다? 참가하다. 2학년이면 알아둬야 할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각한다. 뭐 아바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바라는 사람이 will take part in the campaign. 그 캠페인에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아바는 사실은 뭐 I have a dream 이런 노래를 부른 가수 그룹 이름이 밴드 이름이죠. 스웨덴 출신의. 그렇죠? 여러분도 I have a dream 다들 배웠었나? 잠깐 배웠죠. 잠깐. 코로나 초창기 때. He says, 그가 현재 말한다. His mom doesn't understand him. 그의 어머니께서 그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 엄마 나를 이해 못해. 나머지 애들은 3형식 만들고 있는 완벽한 문장. His mom doesn't understand him. 완벽한 문장. Ava will take part in the campaign. He was Sally's brother. We will meet again. 자, 이번 문장은 어떻게 고쳐야 성모야 되겠다? Oh, 그러면 시제 일치 현재의 사실을 과거에 모를 수 있어? 현재의 사실을 과거에 모를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죠. 어? 뭐 점쟁이 빤스 입었어? 어? 현재 일을 미리 과거에 이미 과거에 몰라버리게? 어? 그러면 선생님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야, 시제 일치의 예외라 그랬어. 뭐를 어떤 팩트를 과거에 몰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남자가 있는데 뭐 3년 전에는 셀리의 브라더였다가 뭐 1년 전에는 셀리의 시스터였다가 뭐 그 다음에는 뭐 빠더 됐다가 막 이럽니까? 그런 일은 없죠. 팩트를 몰랐으면 팩트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들은 시제일치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을 과거에 미리 모를 수 있어 없어? 그럴 수는 없다고요. 어?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오케이. 도훈아, 이 문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가능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항상 배가 고픈 사람이라 해야 돼. 어? 죽었다 깨어나도 막 밥을 안 먹으면 뭐 뷔페 가가지고 막 3시간 또 앉아가고 밥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면 이게 되겠지. 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칼질하랍니다. 내가 베이징에 가게 된다면 해놓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살짝 써놓을까? 내가 언제 베이징 가게 된다면 미래에 베이징에 가게 된다면 나는 만리장성을 방문할 것이다. 언제 방문할 거다? 미래에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If I go to Beijing, I will visit the Great Wall. 여기에 보르장머리 없이 이딴 거 놓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 멱살 잡고 또 쥐고 흔들지 마. 새끼 너 여기 왜 있어? 이 보르장머리 없는 새끼! 막 이러면 얘가 막 뭐 멱살 탁 치면서 그러겠지. 뭐라 그러겠어 얘가? 야 이거 좀 놔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뭐라 그랬어 얘가? 어? 왜 보르장머리 없는 애? 좀 더 얘기해봐. 왜냐하면 그 만약에 보르장머리 없는 애라면 만약 보르장머리 없는 애라면 만약에 하면 붙어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네.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얘가 뭐래? 막 이럴 겁니다.
그 학교 선생님한테 좀 고급진 단어를 써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주절이다. 됐습니까? 주절이다. 얘는 부사절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출제 부분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했고 뭐 when이랑 that이랑 before랑 or랑 if가 있는데 she drinks hot milk when she feels cold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지우가 생각할 때는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2번이 답이다. 그러면 민준이 의견은 2번이다. She drinks hot milk. 그녀가 언제 hot milk 마신다? 현재 그녀의 버릇인 모양이죠.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When she feels cold. 그녀가 뭐 할 때? 추위를 느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 안 되죠.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That she knows my name. She knows my name. 의 뜻은 그녀가 나의 이름을 안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럼 얘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죠. 뭐 만드는 대시다? 겁 만드는 대신데 얘가 뭐하고 있다? 삼형식 만들고 있고 그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죠. 여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고 Turn up the light. 뭐해라? 불 좀 꺼라. Before you go to bed. 네가 자러 가기 전에 When should I turn up the ligh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He will read books or watch TV this Sunday.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 좀 이따 넣어서 읽어주세요. 됐습니까? 생략된 말을 왜 넣어서 얘기해달라냐고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얘가 왜 이 형태라야 되냐 라는 거. 왜 watch의 형태가 막 to watch도 가능하고 watches도 가능하고 watching도 가능하고 watched도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watch밖에 안 되냐. 됐습니까? 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기 때문에 뭐 이것만 된다 또는 이거 말고 저것도 된다 뭐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join the party. 너는 뭐 할 수 있다? 파티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다. If you have an invitation card. 만약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초대장을 가지고 있다면 초대하다 invite 초대 invitation invitation 아니야. V 뒤에 있는 I의 발음이 동사일 때의 발음과 명사일 때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동사일 때는 뭐라고요? invite 명사형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invitation 됐습니까? invitation 아니고요. invitation 됐습니까? 초대장이 있으면 파티에 참석할 수 있어. 이거 세 글자로 뽀개면 Take part in. You can take part in the party. 그렇잖아, 그렇지? 내가 참석하다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잖아, 그렇지? 참석하다가 뭐라고? 참석하다. 응. 아, 저, 그렇죠? Invite 참석하다죠? 응. 괜찮아, 네가 신경 안 써도 돼. 테이크 파트 인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에 대한 얘기. 이제 that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총 몇 가지 that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8가지 that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짜증나는 놈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성모 생각할 때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3번. 이거 성모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잖아 이거. 그치? 맞지? 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다 맞춰버리는데. 오케이. 도원이 생각할 때는? 너도 3번이다. 그럼 B하고 C하고 E하고 F가 틀렸다. 그러면 도원아 B 알맞게 그럼 바르게 고쳐줘. 오케이. 이렇게 고치면 더 이상 불법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If I am sick, I can't go to school.
If I am sick, I can't go to school.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아니면 또 좀 더 손봐 주려고? 손봐줘, 손봐줘야 되면. 오케이, 씨, 성모. 예. They like winter because they enjoy skiing. 무끄덕끄덕이야. 따라하라고. They like winter because they enjoy skiing. 그 다음에 이 돈. 그 both sides before you cross the street 이렇게 그다음에 F 성모 If you get up early you can take the train. Okay. 그러면 의견 고친 것까지 포함해서 의견 맞는 것 같다? 잘 모르겠는 건 누구? C? B 어 네 의견은 뭔데? 그럼 B에 대한 네 의견은 지금 잠깐만 그 전에 얘는 지금 문법적으로 틀린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까지 포함해서 문법과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뭘 보고 그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문법적으로 틀린 건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하면 이상한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친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B를 바라봤을 때 어떻다? If I am sick, I can't go to school 이라고 고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쵸? 또는 모두 가능하다. can't 대신에 If I am sick, I will not go to school. 이것도 가능하겠죠. 내가 언제 아프다면 미래에 아프다면 내가 언제 안 갈 거다? 미래에 학교 안 갈 거다. 만약 아프면 If I catch corona 19 I will not 또는 I can't겠네 그때는 I can't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갈 수가 없다.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absent from school because of the COVID-19? 2 times, right? 아 방학이었나 한 번은? 아, 자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He needed a cap and glasses. 그가 몇 가지 물건이 필요하다? 두 가지 물건이 필요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등위 접속사 앞에 명사, 뒤에도 명사. 같은 급끼리 와 있고요. They like winter because they enjoy skiing. 그래서 why do they like winter에 대한 대답이 어울리지? When do they like winter? 언제 겨울 좋아하니? 이건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언제 겨울 좋아해? 그들이 뭐 할 때 좋아한다? 스키를 즐길 때 말이 안 되고요.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겨울 좋아하는 이유. 그러니까 because they enjoy skiing. 수가 visited Tokyo. 무슨 시제에 도쿄를 뭐 했다? 과거 시제에 도쿄를 방문했다. Two or three years ago의 뜻은 2-3년 전에 됐습니까? Two or three years ago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id Sue visit Tokyo? 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two or three years ago는 뭐에 대한 대답 덩어리?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구야 절이야?
구조 왜 저리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무것도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부사 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됐습니까? Look both sides. 뭐해라?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세 단어로 뽀개면 left and right죠. Look the left and right sides before you cross the street. 네가 도로를 건너가기 전에 왼쪽 오른쪽 양쪽을 다 봐라. 오케이. 한쪽만 보면 돼. 양쪽 다 봐야 돼. 몇 개 동그라미? 그래서 bo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 get up early,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난다면 you can take the train. 너는 뭐 할 수 있다? 기차를 탈 수 있다. 됐습니까? 뭐 기차를 받을 수 있다 이러지 마세요. 기차 받다가 죽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Take the train. 기차 타다. 자, 빈칸에 because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우가 생각하는 건 몇 번? 5번이다. 그러면 도원이 의견은? 5번. 5번입니까? 그러면 성모도 동의하니? 네. 민준이도 동의하니? 네. 그럼 민준이 의견은 여기 뭐 들어가야지 어울립니까? 쏘? 왜 물어봐? 내가 물어봤는데. 쏘가 들어간다라는 의견에 지우는 동의 부동의? 네? 동의합니까? 그럼 보자. These black shoes are too expensive. 이 까만색 신발이 어떻다? 너무 비싸다. 긍정적으로 비싼 거야? 부정적으로 비싼 거야? 오케이. So, Kate can't buy them. 그래서 케이트는 그것들을 살 수가 없다. 너무 비싼 게 원인. 못 사는 게 결과니까. 이건 소지. 됐습니까? I couldn't get in. 나는 입장할 수가 없었다. Because I lost my key.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I couldn't get in the room. 뭐. I couldn't get in the hou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서로 잘 어울리네요. 됐습니까? I can't get in. I can't get in because I lost my key.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거 지금 I couldn't get in은 언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고 과거에 못 들어간 거고 언제 잃어버려서 과거에 잃어버려서 I can't get in 하면 언제 못 들어가? 현재 못 들어가죠. 언제 잃어버려서? 과거에 잃어버려서 현재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걸 보고 CJ일치라고 하는 거지 똑같이 맞추는 게 CJ일치가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My mom made a cake for me. 받은 사람이 me 맞아요. make 쳐다보고 to, of 중에서 for 쓰는 건 잘 알죠.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 어머니께서 과거 시제 나를 위해서 케이크 만들어주셨다. Because today is my birthday. 오늘이 뭐기 때문에 내 생일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내 생일이라서 과거에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미리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idn't stay outside long. 우리는 네. 오랫동안 밖에 머물지 않았었죠. Because it was too hot. 너무 더웠었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더워서 과거에 밖에 오래 안 있었답니다. Jenny is crying. 제니가 언제 뭐 하는 중이다? 현재 울고 있는 중이죠. Because her dog broke her glasses. 그녀의 개가 뭐 해버렸기 때문에 그녀의 안경을 깨 부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부숴서 현재 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개 같은 거 키우면 돼?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뭐 맨날 못 부수고 뭐 오줌이나 싸고 뭐 이런 거. 고양이도 똑같아요. 고양이도 그래요? 고양이도 맨날 못 부수고 막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이래요? 소파를 막 다 긁어놓고 막 아이고! 소파 이거 얼마짜리인데? 어제 삼촌집에 갔을 때 그 PC방 있잖아. 난리가 났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키우지 마세요. 귀찮아. 됐습니까? 뭐 좋은 점도 있습니까? 개나 고양이 키우면? 하나도 없습니까? 1도 없어? 네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있긴 한데. 맨날 그냥 그
그 뭐야 그 집에 그냥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할 일도 없고 밥만 축내고 있고. 아, 니네 집 강아지가 들으면 섭섭해할 것 같은데.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라는 요청이네요. 자, 23번 문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법상. 아 잠깐만, 틀렸네. 틀린 거 맞네.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I think that Sam is the smartest in our class. 내가 언제 생각한다? 현재 생각한다. Sam이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하다라 는 것을. 됐습니까? 여기도 현재, 여기 현재 잘 어울리고요. If가 만약에 I think가 아니고 Can you tell me if Sam is the smartest in our class 하면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Can you tell me if Sam is the smartest in our class 하면 무슨 뜻이냐?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죠. 뭘 말해줄 수 있겠냐고. Sam이 니네 반에서 가장 똑똑한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니?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라면 아니고 인지 아닌지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tell me 겠죠.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인지 아닌지는 명사절이라고요. 이것도 곧 만나게 될 예정이니까. 나는 그래서 if 뒤에 will 넣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만약라면에 will 넣지 말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도 will 넣지 말아라. 현재가 대신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when she come back I will tell her everything 하면 되겠죠. 그녀가 되돌아올 때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줄 것이다. 오케이. 25번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이놈들 봐라. 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는 if로 고쳐준다. If she will come back, I will tell her everything.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오케이. 만약 그녀가 뭐 if를 넣으면 만약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When을 넣으면 그녀가 돌아오게 될 때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오케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뭐예요? When she comes back이죠. When she comes back. 그녀가 언제 돌아올 때? 미래에 돌아올 때. I will tell her everything. 내가 언제 그녀에게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she comes ba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n will you tell her everything? 이게 무슨 뜻이길래 언제 너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니? 언제 말해줄 거다? 그녀가 미래에 되돌아올 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죠 이거.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분명한데 왜 도대체 여기에 will이 들어있냐고요. if로 바꿔줘도 if로 바꿔줘도 됩니다. 다만 if로 바꿔주더라도 if she comes back 해야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when만 if로 바꾼 건 오답입니다. will come이 comes가 돼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24번 문제 중학생들 많이 틀리는 오답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아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에도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준다. 자, 또 대세 쓰임. 여러분은 이제 대세 쓰임 몇 가지만 구분하면 된다?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되는데 앞으로 다섯 개가 더 남았죠. 아 맞다. 아 선생님 요새 공부 왜 이러냐. 아 이거 잠깐만. 요거는 이제 곧 만날 거니까 곧 만날 거니까 요거랑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또 다른 문장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세 번호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자, These black shoes are too expensive so Kate can't buy them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id the black shoes are so expensive that Kate can't buy them? 하고 나서 이제 이 that을 보고 몇 번째 that이라고 그런다? 네 번째 that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래. 둘 다 똑같은 뜻이래. 왜 똑같은 뜻이냐? 이 까만색 신발이 어떻다? 매우 비싸다. 그래서 케이트는 그것들을 살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that은 뭐라 그러냐? So that 구문이라고 합니다.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 So 뒤에 어떤이나 어찌가 옵니다. 그래서 뭔가가 매우 어떻다. 그래서 케이트는 그것들을 살 수가 없대요. 자, so that 구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o that 구문 왜 생겨났냐. 자, 뭐야? 아 맞다, 이거 껐다 켜야 되는구나. 일단 꺼져 버립니다. So가 매우 란 뜻도 있고 그래서 란 뜻도 있죠. 그쵸? 그러면 자, 이 신발이 매우 비싸다는 표현을 These black shoes are so expensive. 이 까만색 신발이 매우 비싸다 할 때 so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자리에 so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여기다가 so를 써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These black shoes are so expensive so Kate can't buy them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가 봐. 그래서 아 so 하니까 이상하다. 그냥 그래 이런 것 같아. 써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 자리에 얘 대신에 다른 녀석 올 수 있는 애 하나 모집할게요 이랬어. 어 무슨 뜻을 가질 다만 무슨 뜻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란 뜻이 돼야 되는데 어 올 수 있는 녀석을 모집하겠습니다 이랬어. 근데 아 여기 자리에 뭐가 오면 좋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쳐다봤어. 이렇게 쳐다봤더니 무슨 생각이 들까? 무슨 생각이 들까? 여기 쳐다봤더니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지금 표시한 부분이 뭐네? 이 표시한 부분이 뭐네? 완벽한 문장이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를 봤어. 그래서 몇 번째 대시 탄생했다? 네 번째 대 됐습니까? 뭐라고 해석하는 대시라고요? 그래서 이거 so that 구문의 that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2학년 때 곧 만날 거예요. 됐습니까? so that 구문의 that이 4번 that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똑같은 말이 또 뭐가 있냐. 비싼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러면 이 신발 너무 비싸. These black shoes are 너무 비싸다니까? Too expensive! 그러겠죠. 누구로서는 뭐 하기에 These black shoes are too expensive for Kate to buy.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비싼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To buy 해 못해? 투바이 해요 못해요? 못하죠. 됐습니까? 이것도 곧 배우게 될 겁니다. 2학년 때 마찬가지. 2학년 때 뭐 어려운 문법들 한꺼번에 다 해요. 신나죠. 곧 2학년인데 준비는 되어 있죠. 그렇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1.5학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오케이. 뭐 그렇구요. 참 그 다음에 쓰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he said 25번 다시 갑니다. 도나 25번이다. he said that he didn't use the computer. 그래서 요렇게 서로 잘 어울리죠. 그가 과거에 말했다. 그는 과거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대 번호 3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3번이 뭔데? 명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that. 됐습니까? okay, that book is not mine. 저 책은 내 게 아니다. 그래서 몇 번? 1번. 지시사. 뭐 좀 더 구분하면 지시 형용사. Look at that blue building. 저 파란색 건물을 봐라. 지시 형용사. Who is that man over there?
오케이. 저기에 있는 저 남자 누구냐? 지시 형용사. 저 남자. She doesn't want that dress. 그녀는 저 드레스를 원치 않는다. 지시 형용사. We hope that his dream will come true. Come true. 뭐 하다라 그랬더라? Come true. 뭐 하다? 우리는 희망한다. 그의 꿈이 뭐 될 것을 실현되기를. 됐습니까?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기와 같은 것 3번. 겉 만드는 데 똑같이 생략. 다음 대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1, 2, 3, 4, 5, 6 했으면 얘랑 얘랑 골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성모 생각할 때 몇 번이야? 2번. 2번이다. 동원이 생각은? 2번이요. 2번이다. 그러면 지우 동의하십니까?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오케이. He was busy, but he helped me. 그는 어땠다? 바빴다. 그러나 그는 나를 도와줬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빴으면 여기에 and가 들어가는 게 어울리려면 이 부분에 어떻게 돼야 되냐? He was busy and he didn't help me가 어울리는 거죠. 바빴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 않았다. 하지만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준 거니까 but이 어울리는 자리고요. When you are ready, let's go. 네가 뭐 했을 때, 준비되었을 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맞는 문장. 그래서 2번의 when이고요. Laura wanted some bread and milk. 그래서 로라는 bread 셀 수 없고 milk 셀 수 some 뒤에 다 그러니까 가능한 녀석들이죠. some이 여기 생략된 거죠. Laura wanted some bread and some milk. 로라는 약간의 빵과 그리고 약간의 우유를 원했었다. I brush my teeth after I drink coffee. 뭐 한 다음? 커피 마신 다음 양치질한다. 이걸 제발 요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해석하는 애들이 이게 이상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Before I brush my teeth, I drink coffee. 하시든지. 됐습니까? She had breakfast. 그녀가 과거 시제 아침 식사를 했지만 but she felt hungry. 과거 시제에 배고픔을 느꼈다. 됐습니까? and가 어울리고 싶으면 she felt she had breakfast and she felt 지금 hungry의 반대말이 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full이죠. 됐습니까? 가득 찬 또는 배부른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27번 빈 칸에 알맞은 녀석을 넣어라. 그래서 성모야 완성시켜서 읽어주세요. 예, 아이고야 I know that they are worried about me. 그러면 해석이 뭐다? 나는 그들이 내 걱정하는 걸 알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3형식 문장을 만들고 있는 목적어 완벽한 They are worried about me. They are worried about me의 해석은 오케이. 내가 이걸 왜 해석해보라고 시켰어요? 이 부분 해석해보라고 시킨 이유는 이 자리에 that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함의 일환인데 한 가지 방법인데 뭐를 확인해본 거야 지금? 독립만세가 가능한 녀석인지 확인해본 거죠. 독립만세 가능한 녀석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성모야 몇 개니? 이게 네 전문이잖아. 한 번이다. 지우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3번이다? 다들 3번이, 다른 3번이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틀린 문장이면 바르게 고쳐서 읽고요. 바른 문장이면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뭐 해석할 만한 뭐 어려운 거 없네요. 해석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선모부터 가보죠.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얘는 얘 해도 되고 딴 거 해도 되죠. 얘 내용상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문법상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인가? 그냥 계속해서 B는 지우 miss. 오케이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C 도헌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민준 맞는 문장이다. 이는 지우 because it was too cold.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Call me. 나한테 전화해. When you have free time. 네가 시간 있을 때. If you have free time. 만약 네가 시간이 있다면. 언제 시간이 있다면? 미래 시간이 있다면. 언제 시간이 있을 때? 미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이거 얘기할 때 when 사실은 when 자리에 if no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문법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 버르장머리 문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서 살펴봐야 될 거는 B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얘 쳐다봤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맞느냐? 서로 잘 어울리는 애냐? 라는 걸 보란 말이죠.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 형용사, and 형용사, 부사, and 부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말인 거죠, 이건. 만약에 뭐 Miss Robert is beautiful and kindly 이따구로 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Miss Robert is beautiful and lovely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이야. 형용사잖아. 미스 로버트 is beautiful and friendly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고요. 형용사 and 형용사 했는지 보라는 거고요. 저는 또 TV 만약에 after you go to bed 뭐 스마트 TV면 가능하겠죠. 턴 업 더 TV after you go to bed 스마트 TV라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왜 가능해? 누워서 폰으로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음성 명령을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Paul missed the bus. Paul은 과거 시제 그 버스를 뭐 했다? 놓쳤다. 그러나 그는 과거 시제에 늦지 않았다.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and가 어울리고 싶으면 and he was late이 어울리겠죠. and라면. 하지만 but이기 때문에 의외의 상황이. 그래서 반대말은 얘 생긴 거 봐야죠. 코트나 또는 took 같은 것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Paul caught the bus. Paul took the bus. But he wasn't but he was late이면 재밌겠다. Paul caught the bus, but he was late. 버스 탔어. 그러나 그는 늦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대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완벽한 문장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what did he stay home? 무엇 그는 집에 머물렀니? 말이 일단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집에 머물렀던 게 결과야 원인이야 성모? 원인이 아닌 결과죠. 뭐가 원인이 되어서? 너무 추웠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똑같은 표현. He stayed home because it was too cold 하고 똑같은 표현을 요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뭐? Too cold? Cold So he stayed home. 또 오, 나온다. It was so cold that he stayed home. 무슨 구문이라고요? So that 구문. 그래서 that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됐습니까? 자,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또 because, 아이고야. Because it was very cold, too cold, 뭐. He stayed home because it was too cold. He stayed 자자도 못 치면서 since it was too cold. 6번 He stayed home as it was too cold. 이거 왜 계속 보여주고 있어? 다음 중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문장을 고르시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too cold. 누구로선? 오케이, 밖에 나갈 수 있대요, 없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얘는 투투용법이라고 배우게 될 예정. 됐습니까? 투투용법.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되면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법 간의 결합을 통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을 사용해도 되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제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뒤에 나오는 등위접속사 so를 써도 같은 얘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서술형 평가. 보기에 알맞은 접속사를 골라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라.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성모가 한번 완성시켜주세요. 그게 뭘까 고민되네요. 시끄러, 고민할 필요 없어 너는. 그렇죠. 성모가 고민을 하면 되지. 그래서 I entered the room when he was sleep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지우가 한번 해볼까? I know that my parents love me. 오케이.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난 동의 못 하겠는데. 난 동의 못 하겠는데. 얘는 맞고요. 됐습니까? 얘는 동의가 되고요. 얘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지금 요 동작의 느낌을 잠깐만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이런 느낌. 뭐뭐 하는 중일 때 뭐뭐 했다 할까요?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는 중이었다 할까요?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는 중이었다가 어울리죠. 그럼 여기에 적용하면 뭐 했을 때 뭐 했다, 내가 그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는 중이었다 라는 말이 어울리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He was sleeping. 저도. 쉼표 안 하면 틀리고요. When I entered the room, he was sleeping.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제는 영어스러운 사고가 조금 필요한 문제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했습니다. 그 다음 폴의 일요일 스케줄을 보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접속사가 포함되도록 누가 다 두 번 써서 완전한 문장으로 써라. 런치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Paul do before he listens to music?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따 대고 도원이는 뭐라고 대답할래? 일반이요? 예. 그 before he listens to music. 오케이. Okay. He rides a bike before he listens. 이렇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hat does Paul do after he has dinner? 오케이. 그러면 지우 여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할래?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동의 부동의?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1번 질문을 해석해보면 What does Paul do? 맨날 What does Paul만 해갖고 내가 혼냈던 거 얘 왜 자꾸 없애? 너 폴 뭐하니? 막 하다란 뜻을 해석하는 녀석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응? What do you after school? 돼 안 돼? What do you after school? 돼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바른 표현이라 그랬어?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이라고 해야 되는 그거. 폴 뭐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Before he listens to music. 그가 뭐 하기 전에 음악 듣기 전에라 했으니까 여기를 쳐다보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rides a bike before he listens to music. 그가 자전거 탑니다. 음악 듣기 전에.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What does Paul do after he has dinner? 뭐 한 다음에 저녁 먹은 다음에 뭐하니 했으니까 아까처럼 일로 가면 안 되고요. 일로 가야 되겠죠 이번엔. 그래서 he studies English. 그는 뭐한다? 영어를 공부한다. 뭐한 다음에 저녁 먹은 후에. 됐습니까? After he has dinner. 잘들 하셨고요. 예? 저 이번에 약간 다르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So after he has dinner, he studies English. 이렇게? 진짜 이렇게 했어? 네. 이대로 했어? 어, 그럼 틀렸어. 그렇죠. 어, 이대로 했으면 틀렸어. 쉼표 없으면 틀린 거야. 네. 맞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맞다 해주나? 아닐걸? 부분 점수 깔걸?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쉼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다음 우리 말을 영역해라. 나의 원 키가 크지만 나는 키가 작다. 라는 표현은 My brother is tall but I'm short. 뭐? 또? 벗다 뭐? I'm not tall? 뭐 이거 되겠죠. My brother is tall but I'm not tall. 또? 예. 잠깐. I am small? Wrong.
예. 스몰은 덩치가 작다는 얘긴데요. 됐습니까? 뭐 또 딴 거? I am not as tall as my brother. I am not so tall as my brother. 되죠, 이 경우에는. 왜냐면 not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하는 거 아니면 지금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혹시 뭐 이걸 답으로 썼습니까? 뭐 이것도 되겠죠.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똑같은 얘기. My brother is taller than I am. 됐습니까? 근데 이거 안 써도 되고 원래 원칙은 이거 써야 된다 했는데 이것도 봐주겠다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도록 A와 B 문장을 연결하는 관로 안의 접속사 이상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1번 민준. Because I miss the bus, I will b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답은 성모. If I am late, If I'm late, I am Mr. Boss. Okay. 그래서 두 번 동의 부동의. 일반에 저거 봤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둘 다 동의? 두 문장 다? 아 잠깐만. 네. 지우는? 그러면 네 답을 불러줘봐. 1번 네 답은 이렇게? 이게 네 답이다? 이게 아닌데 저기 써있는 거 이렇게다? 라고 적었다. 오케이. 그러면 볼까요? 이 문제는 이 문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면 무슨 시제지? 현재 시제지. 그러면 이걸 현재 시제로 I missed the bus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에 대한 뭐를 얘기해버렸어? 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어. 어? 그럼 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다는 얘기가 뭐지? 나는 맨날 버스를 놓친다는 얘기야. 어? 나는 어제도 놓쳤고 오늘도 놓치고 내일도 놓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놓으면 그러면 그게 원인이 됐어. 내가 맨날 버스를 놓치기 때문에 나는 늦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됐어. 그래서 얘는 틀렸어. 잘못된 문장이에요. 시제 때문에 안 돼요. 자, 비슷한 얘기. 선생님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버스를 놓쳐서 난 늦을 거야 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알았어. 그러면 그 얘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렴.
이렇게 하렴. 음? 뭘 다르게 해놨습니까? 내가 지금 버스 놓치는 사실을 무슨 시제로 표현해놨어? 과거 시제로 표현해놨고 일회성 이벤트란 말이야. 과거에 아까 전에 놓쳤단 말이야. 아까 전에 놓쳤어.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버스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음? 다음 버스를 타고. 됐습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아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 내가 과거에 놓쳤기 때문에 나는 지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맞는 문장이야. 얘하고 지금 팩트를 얘기하는 게 돼버렸기 때문에 틀렸어요 지금 이건. 됐습니까? 그럼 because하고 올린 건 뭐냐? 내가 언제 안 살 거래요? 미래에 안 살 거래요. 언제 비싸기 때문에? 아 참참 미안 언제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너무 큰 건 그 가방에 대한 나의 객관적이진 않지만 주관적인 내가 말하는 팩트지. 그렇지. 현재 어떤 팩트 때문에 미래에 어떤 행동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y won't you buy the bag? 이겠지. 왜 안 살 건데? Because the bag is too big. 너무 크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f I am late, I'll miss the bus. 난리 났습니다. 어? 난리 났습니다. 뭐, 접속사 뭐하러 배웠습니까 이거? 해석해봐. 만약 내가 뭐 한다면 내가 만약 지각한다면 늦는다면 나는 뭐 할 것이다? 버스를 놓칠 거다. 나 버스 놓칠 거다? 어? 난 늦을 건데 만약 내가 늦는다면 버스 놓칠 거야.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어? 만약 내가 버스를 놓친다면 나는 늦을 거야. 언제 놓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놓치게 된다면 내가 막 헐레벌떡 버스 조종 뛰어가면서 하는 얘기겠지. 어? I'm late. 나는 언제 지각할 거다? 미래에 지각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뭐야 이게? 응? 여기 아유 일빌레이신데 이걸 억지로 막 많은 뭐 열심히 뭘 하셨습니다. 뭘 했는데 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장 올바르다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얘들이겠습니다. 물론 위치는 지금 종속 접속사가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주절로 시작했으니까 얘 먼저 보내서 because 근데 얘를 먼저 보내고 싶으면 얘를 뜯어고치고 얘도 뜯어고쳐서 because the bag is too big. Because the bag is too big. I want to buy it. 뭐 이렇게 하시든지 이때는. 됐습니까? 그 가방이 매우 크다. 그래서 난 그걸 안 살 거다도 되겠네. 그 가방이 매우 크다. The bag is so big. 그래서 I want to buy it. Okay. 그래서 무슨 뜻의 that? 그래서의 that 몇 번 that? 4번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이것도 위치 I'm late if I miss the bus 가능하겠죠. 이때는 쉼표 찍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5번 A하고 C에 어딘가 틀린 데 있으니까 바르게 고치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법상이니까 문법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 문법적으로 틀린 거를 찾으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읽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장만 살펴봐도 답을 알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6번은 밑줄 친 B를 조건에 맞게 바꿨어라. B 문장이 뭐 After I helped my him with his homework. 반갑죠? 인사했죠? 그렇죠? I left hom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유형 같은 경우 바로 볼 수 있다 했으니까 So I thought when I needed to go to the library today. 그래서 내가 뭐 했다? 생각했다. 무슨 생각했는데? 그렇죠. 무슨 생각했대? 내가 오늘 도서관에 갈 필요가 있었더라. 는 것을. 나 오늘 도서관 꼭 가야 된다라고 나는 그래서 생각했어. 됐습니까?
헤이, 반갑죠? 인사했어요? 인사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씨, 너 어디 반갑게 인사할 데가 있나? I could go to the library by bus and by subw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근데 바로 고치기가 힘드네. 얘는 전체 내용을 봐야 되겠네. 이것만 보고는 답을 못 고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얘는 고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왜 문법적이야? C는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치라고 C를 했는데요. 얘는 문법적으로 틀린 데는 없어요. 이 문장은 문법적 이상이 없습니다. 이 문장은 다만 뭐가 이상이 있는 거다? 내용상 이상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틀린 데가 어디 있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일기 같은 형식이니까 무슨 시제 표현이 자연스럽고 과거 시제 표현이 자연스럽고 됐습니까? 무슨 접속사라서 등위 접속사라서 어떻게 and 어떻게 잘 연결해놨고 문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문장이야. 얘는 내용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풀겠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해야 될 부분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When I woke up this morning, I realized 뭐 요 녀석하고 연어석하고 뭔 얘기 하겠죠? That I didn't go do my homework. So I thought that I needed to go to the library today. Before I left home, I cleaned my bedroom and washed the dishes.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이 정도는 하잖아. 집에서. 그렇죠? 맞지? 그렇지 성모야? 어? 그렇지 민준아? 이 정도는 하죠? 아니? Okay, when I was going to leave. Okay, 반갑게 인사하셔야죠. 됐습니까? My brother asked me to help him. 반갑게 인사했죠, 이렇게. 맞습니까? Okay. 인사할 땐 이름 불러주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됐습니까? 그냥 무작정 누군지도 모르는데 인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after I helped him with his homework, I left home. I could go to the library by bus and by subway. I took the subway. When I arrived at the library, it was closed. Okay, 이런 상황 겪어봤습니까? 이런 상황 겪어봤어요, 여러분도? 네, 겪어봤어요.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이제 김밥 천국 요새 늦게까지 안 하죠. 아이 미안합니다. Sorry. 됐습니까? 에? 또 이런 경우가 경험이 한 번씩들 있죠. 됐습니까? 뭐 영어 하고 왔는데 영어 하고 문 닫혀 있어. 쌤, 오늘 수업 안 해요? 빨간 날이잖아. 아 그런 적 있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뭐라면서 인사한다? 시제 일치죠. 내가 과거 시제 오늘 아침이네요. when에 대한 대답.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시점이 과거고요. 나는 그 시점에 뭐 했다? 깨달았다. 내가 과거 시제 나의 숙제를 안 했었다라는 것을 숙제 안 했다는 사실을 아침에 깨어나서 깨달았답니다. 됐습니까? realize 뭐 하다? 깨닫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깨닫다네? 깨닫다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두 단어. found. 됐습니까? I found. 됐습니까? 맨날 발견만 하지 마시고요. 좀 깨닫기도 좀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 일치 쭉 보이고요. 오케이. So, 앞에 원인. Because I didn't do my homework 하면 so가 사라지겠죠. Because I didn't do my homework, I thought that I needed to go to the library today. 그래, need to go. 뭐라면서 인사할래? 뭐 여러 가지 방법의 인사가 있겠지만 어휴, 너 누구랑 같은 애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누구랑 같은 애?
instead, I had to go to the library today. 됐습니까? 내가 오늘 도서관에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다.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됐습니까? thought하고 had to, needed to, CJH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I need to go 하는 순간 틀립니다. 됐습니까? Okay, before I left home,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그렇죠. 집을 떠나기 전에, I cleaned my room, bedroom, and I washed the dishes. 나는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방 청소했고, 설거지도 했다. 여기에 wash 오면 그래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방 청소했던 게 과거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 했던 것도 다 오늘 일기 같은 형식이라 했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해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 뭘 하면서 인사할래? 과거의 미래죠. 과거의 미래. 과거의 미래가 뭔데? 뭐뭐 할 예정이다면 현재 시제로 b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 썼겠죠. 근데 여기에 현재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 뒤에 b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이니까 과거에 뭐뭐 할 예정이었을 때 라고 해석하겠죠. when까지 붙이면 내가 뭐 할 예정이었을 때 막 집을 떠나려고 하려는 예정이었을 때 막 뭐 우리말 스럽게 하면 막 뭐 방을 뭐야 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머리장머리 없이 will은 안 넣었죠. 됐습니까? when I was going to leave 내가 집을 떠날 계획이었답니다. 얘가 없으면 내가 b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이니까 과거의 계획을 얘기하는 표현인데 거기에 when을 붙여서 과거에 집을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때 자 그래서 뭘 하면서 인사할래요? 5-3의 A구나. 그래서 나의 브라더가 뭐 했다? 요청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해달라는 것을? 그를 도와달라는 것을. 됐습니까? 5형식에 어떨 때 5-3의 A였다.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에 동사, 아, to 부정사인 경우 ask A to do, want A to do. 대표 형식으로서는 5-3의 대표로 want A to do가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ABC 안 붙여서 가르쳤구나. 5-3이죠. 그래서 나의 브라더가 여기 남동생인 것 같아? 아니면 위에 형이나 오빠인 것 같아? 남동생인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남동생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됐습니까? 지숙제도 안 했는데 됐습니까? After I helped my brother with my brother's homework. 여기에는 외워야 될 수고 뭐? Help A with B. 됐습니까? 그래서 B를 가지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던데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죠. 전치사 with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내가 또 남동생의 숙제를 도와준 후에 I left home. 나는 뭐 했다? 집을 떠났다. 근데 before를 쓰면 I helped him with his homework before I left home으로 하면 되고 그때는 쉼표를 안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쉼표 꼭 쓰고 싶어요? 어, 지금 그 쓴 버전은 어떻게? 그렇죠. Before I left home, I helped him with his homework. 이때는 쉼표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적으로 이것 때문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에 틀린 게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틀린 게 생겼다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다, 내용적으로 틀린 거다. 문법적으로 틀린 거면 여기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 근데 얘를 봤어. 내가 뭐 했다? 지하철 탔대지. 그러니까 여기에 and가 아니고 뭐가 어울린다? or가 어울린단 말이야. 나는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탈 수 있었는데 나는 지하철을 탔다. 됐습니까? 얘 때문에 여기에 and가 아니고 or가 와야 된다. When I arrived at the library, 내가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the library was closed. 됐습니까? was not open. 닫혀 있었다. 자, 얘 몇 번째 녀석이 얘 close에? 세 번째 녀석이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별명이 뭔데? 오케이, 그렇단 말은 원래 close의 뜻을 생각해보란 얘기고요. close의 뜻이 닫다죠.
그럼 이거 도서관 대시도 왔는데 도서관이 닫은 거야, 닫는 걸 당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학교 선생님들이 PP형이라고 하시거나 또는 과거 완료라고, 아니, 과거 완료 아니면 미안합니다. 과거 분사라고. 분사? 분사? 어디서 배웠는데?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의 어떤 시일 때죠? 네. 오케이. 과거 분사는 뭐뭐 되어진, 뭐뭘 당한이란 뜻의 형용사일 때 과거 분사라고 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되기 직전에 배웠던 뭐 동사의 3단 변신들 중에 세 번째 녀석들이 다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완료된 어떤 시.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5번, 6번 다 풀어드린 거 맞죠? 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